스핀 무브는 모르는 동호인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스킬이지만 드리블 치며 돈다 또는 제자리에 서서 돈다 정도로만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빅맨의 경우 포스트업 이후 수비에게 등을 향한 채로 한쪽 다리를 축으로 몸을 회전시켜 빼내는 기술을 스핀 무브 또는 스핀 턴이라고 부르며 이때 팔로 수비를 감거나 축발이 움직이면 턴오버가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드리블 치며 신체 접촉 후 발을 수비 뒤로 빼며 몸도 빼내는 드롭 스텝도 스핀 무브입니다. 스핀 무브는 어떻게 회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니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아웃사이드맨이 드리블 치며 회전하는 것도 스핀 무브 또는 롤턴이라고 하니 헷갈리지 마세요. 1. 스핀 무브 실패의 원인. 스핀 무브 실패의 대표적 원인은 회전 방향의 도움 수비를 확인 못해 발생합니다. 즉, 페인트박스 근처에 수비 숫자가 많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전이 불안정하여 회전할 때 뒤에서 볼을 쳐내는 경우도 있고, 수비가 떨어져 있거나 회전할 것을 미리 수비가 예측한 경우도 실패의 원인입니다. 2. 스핀 무브의 중요 포인트. 회전할 때 볼이 몸에서 멀리 떨어지면 수비가 손으로 쳐내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전할 때에는 볼을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이고 스핀 무브를 해야 합니다. 볼의 위치가 몸과 가까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회전할 때에는 몸에서 볼이 멀리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볼을 안듯이 캐치하며 스핀 무브하는 것 꼭 기억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드리블을 소프트하게 치면 볼을 몸에 붙이듯 회전하는 게 어렵고 회전할 때 볼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손에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드리블은 강하게 파운드 드리블을 하며 회전해야 합니다. 다시 확인 바랍니다. 마지막 드리블은 강하게 파운드하며 회전하는 것 꼭 기억 바랍니다. 3. 4가지 스핀 무브. 오른손 드리블 경우 오른발이 프리풋이며 회전하고 나서는 빠르게 왼손으로 드리블 치는 손을 변경합니다. 왼손 드리블 경우 왼발이 프리풋이며 회전하고 나서는 빠르게 오른손으로 드리블 치는 손을 변경합니다. 베이직 스핀 무브의 중요 포인트 두 가지는 앞서 설명했으며 회전할 때는 같은 손, 같은 발, 그러나 회전 이후에는 손이 바뀌는 것 확인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실 스핀 무브 동작으로 실은 밀봉, 봉인하다의 뜻이니 회전할 때 볼을 확실히 보호한다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동작인지 잠시 확인 바랍니다. 실 스핀 무브는 손과 발이 크로스되니 확인 바랍니다. 실 스핀 무브 때 볼이 바운스되는 위치가 몸의 어디인지 확인 바랍니다. 보통 크로스 스텝을 밟으며 볼을 몸 중앙에서 바운스 시키는데 그러면 수비가 손으로 볼을 쳐내기 쉽게 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위치에서 볼이 바운스되면 회전할 때 캐링 더 볼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니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 나, 수비 이렇게 위치해야 합니다. 베이직 스핀 무브와 실 스핀 무브 동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점검 바랍니다. 앞서 베이직 스핀 무브는 360도 회전을 한다고 했고 하프 스핀 무브는 말 그대로 360도의 2분의 1, 즉 180도만 회전하는 것이고 쿼터 스핀 무브도 말 그대로 360도의 4분의 1, 즉 90도만 회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 스핀 무브만 생뚱맞게 다르니 4가지 스핀 무브 차이를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하프 스핀 무브는 180도 회전할 때 드립을 쳐야 합니다.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기억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볼 캐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하프턴은 페이크로 주로 사용하니 180도 턴 페이크에 속지 않으면 즉시 크로스오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바랍니다. 쿼터 스핀 무브는 4분의 1, 즉 90도 회전하는 것으로 동작 중 스텝, 드리블, 머리를 잘 관찰 바랍니다. 머리가 턴하지 않는 어색한 동작입니다. 볼을 바운스하지 않는 어색한 동작입니다. 즉 쿼터 스핀 무브는 1. 스텝과 2. 바운스와 3. 머리가 거의 동시에 사용돼야 합니다. 다시 쿼터 스핀 무브의 동작을 잘 관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 스핀 무브를 제외하고 회전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스핀 무브의 종류를 구분했는데 이해를 더 돕기 위해 어떤 스텝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 가장 중요한 문제. 영상에서 공격자가 회전할 때 수비자는 공격자의 몸 어느 부분에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성공과 실패로 직결되는 실전용 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즉 동작 하나하나를 땀 흘려 연습하여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모르면 실전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확인하면서 공격자의 어깨나 엉덩이 부분에 수비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공격자가 수비자에게 다가가 엉덩이와 어깨를 밀착하며 계속 전진하는 연습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수비자가 내 엉덩이 뒤가 아닌 앞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회전을 하면 됩니다. 만약 드리블을 쳤는데 수비자가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 회전하면 100%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는 계속 드래그 드리블을 치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엉덩이와 어깨를 수비에게 대는 드래그 드리블을 치다가 수비의 앞이 열리면 스텝 밟고 레이업으로 공격하면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블 치는데 수비가 앞에서 가로막으면 그때 회전하는 차이를 몸으로 터득해야 실패가 없게 됩니다. 모쿤코가 4번, 5번 포지션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스핀 무브 동작을 소개합니다. 어떤 동작인지 잠시 확인 바랍니다. 이 기술은 1. 포스터 후 림을 바라보고 2. 어설픈 잽 스텝을 수비에게 보여주고 3. 즉시 크로스 스텝과 함께 파운드 원 드리블을 친 후 스핀 무브 하면 됩니다. 다시 확인 바랍니다. 또한 3.9 안으로 들어가며 스핀 무브를 해야 효과적인데 3.9 밖에서는 스핀 무브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3.9 밖에서 쓰면 좋은 스핀 무브를 소개합니다. 1. 비트윈 더 레그 드립을 치고 2. 크로스 스텝으로 돌파하려다가 3. 실 스핀 무브로 공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